우리 피부의 피지막은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안제 속 계면 활성제가 이 피부막을 파괴해 오히려 필요한 각질과 유수분을 씻어내고 외부 침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면 활성제는 네다섯 겹으로 층을 이루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마저 과도하게 벗겨내 결국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계면활성제라고 발표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가장 큰 장기거든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해로운 화학물질, 자외선, 미생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요.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 전해질, 영양분 그런 게 밖으로 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굉장한 장벽입니다. 불만제로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얻어 비누 로션을 장시간 피부에 바른 후 피부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비누를 바르기 전 피부 상태를 측정했다. 피부의 경표 피 수분 손실량, 수분도, 유분도 및 산도를 측정했다. 비교를 위해 참가자 중 한 명은 비누 세안 후 바로 피부 상태를 측정했다. 피부의 기름 성분, 피부 지질 성분이 감소되어 있고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피부의 산도, 우리가 pH라고 부르는 피부의 산도는 오히려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4.2에서 5.9 사이의 산도를 유지한다. 비누 사용 후 바로 세안을 했던 참가자의 경우 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비누를 발랐던 한 실험자의 경우 바른 후에 피부 산도가 8.3까지 증가했다. 비누를 바른 참가자들 모두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피부 산도가 변했다. 알칼리성이나 중성 피부가 중성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고 또 건성성 치과 같은 습진성 질환에 잘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중성 비누 같은 특수한 비누를 제외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을 띈다. 바르는 실험을 진행한 비누도 당연히 알칼리성. 이런 알칼리성 비누를 피부에 바르라고 했다니. 아니, 이걸 어떻게 바르라고요?